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전도사 시절에 필라델피아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청소년을 위한 선교단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교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대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 대문 안쪽에 큰 이렇게 글씨로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당신은 지금 선교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구를 읽으면서 멈칫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교회에서 밖을 나가고 있는데 선교지로 나가고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저는 저의 모든 삶이 선교사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회만 나왔으면 난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에클레시아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믿는 자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교회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이제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증인된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지시받고 가정과 직장으로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은 마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국회에서 받은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성도의 삶을 보았을 때 실버 선교사의 선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해외 선교만을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을 위해서도 이곳에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외 선교로만 가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해외 선교를 22년 정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1년이면 뭐 서너 번씩 가고 있는데 항상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선교지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뉴욕에만 돌아오면 그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왜 선교지만 가면 저렇게 열심을 내고 하는데 왜 이곳에 보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사는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증인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도미니카로 주로 많이 가는데 도미니카만 가면 사람들이랑 눈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막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그 눈빛이 안 보여. 왜 그런가? 여기는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 교회 목회도 선교지처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도 많은 성경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요새 많은 분들이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미셔널 처치 이야기가 굉장히 또 유행을 타고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건 또 무슨 설인가, 무슨 새로운 설이 나왔나 보다 하고 제가 열심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예, 이것을 자기가 있는 것을 성묘지라고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교회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미셔널 처치죠. 그래서 제가 그 미셔널 처치의 이론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진작 교회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지역을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을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뭐 토요학교, 어아나, 미션센터, 유아원, 스포츠 선교, 음악 선교 이런 거 다 선교지에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을 세워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이죠. 이런 선교지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하시는 일이 다 이런 일들일 거예요. 뭐 머리도 깎아주고 안경도 해주고 또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스페니시 나라이지만 스페니시 못하는 아이들에게 스페니시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곳 뉴욕에서도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며 선교지향적인 목회를 꿈꾸면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후배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은 꼭 목회를 선교사처럼 하신다. 근데 그 뉘앙스가 뭐였냐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자세히 있게 들여다보니까 이곳은 선교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요, 이제 목표를 아주 크게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저를 만났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진작 그것을 알았다면, 진작 이렇게 했다면 내 목회가 참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해외에 나가 있거나 이곳에 있거나 이미 선교사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갈까를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제일 중요한 말하고 죽죠.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이신과 하나님이심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증인된 사명을
갖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른 해석을 합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도대체 이 지역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가까우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석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웃 전도 그리고 국내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만약에 그렇게만 해석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복음 듣지 못했을 겁니다. 아 미국에서 오시고 영국에서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내 나라 먼저, 내 이웃 먼저 이것만 강조했다면은 우리나라엔 올 기회가 없었던 거죠. 거기도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뉴욕도 저는 한인들이 처음에 다 불려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런데 공항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집중해서만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음을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지역적인 개념은 가까운 곳으로부터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디든지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하게요, 멀리 있는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뛰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해외로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리빙스톤은요, 어느 잡지를 이렇게 보다가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이 사는 그 촌을 보는데 밥을 지으면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마치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보였대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부름을 받고 거기다 심장까지 다 묶고 그의 몸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 복음이 필요하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실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스페니쉬로 찬양을 부르시고 했는데 주로 그동안은 이제 남미, 이 중남미로 많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국내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 비평할 필요도 없고요. 또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부르신 사람도 있고요.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경험한 것, 네가 본 것을 증언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실버 선교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양 다른 곳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뛰는 곳에 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곳으로 불림받게 되었고 훈련에 임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명하신 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디사이플이라고 하잖아요. 이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의 원어가 디서플린이라는 데서 나와서 훈련받다. 그 제자는 훈련받지 않으면 제자가 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고 너희는 가서 성도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를 삼아가지고 제자를 만들라 그러셨죠. 그래서 실버 선교의 목적이 제
제자를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디서플린해서 이제 좋은 증인으로서 해외 선교도 가고 국내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저는 실버 선교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시니어가 안 되신 분에게 이 실버 선교에 좀 오셔서 식사 준비도 하시고 훈련도 좀 받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왜? 본인이 시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웬 소리냐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앞날에 선교를 위하여 젊은 분이 필요해서 오시면 좋겠다고 말하게 되었다고 오해 말라고 문자를 남겼더니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 전도라서 그 일을 위하여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가 아닌 분들도 여기에 지금 와 계신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저분들을 통해서 미리 훈련받고 오랫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도 찬양하시는 분 중에 아직 시니어가 안 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분장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니어가 아닌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굿뉴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실버 선교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아주 좋은 증인들 또 선교사들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